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짱구는 못 말려 정글짐 피규어입니다. 여기 이렇게 짠!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모으면 정글짐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라가 이번에는 이 랜덤 피규어를 뽑으면서 미션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9개 피규어 종류별로 다 뽑기! 자, 첫 번째. 첫 번째 누가 나올까? 짱구가 나올까? 흰둥이가 나올까? 첫 번째 캡슐! 짠! 어? 뭐야? 지금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히든 피규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라가 지금 딱 봤는데 히든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와! 첫 번째 캡슐만의 히든 피규어를 뽑는 유라 금송 클라스 이제 아시겠죠? 얘가 초롱인데 이 초롱이한테는 비밀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데 이 초롱이가 미래에서 왔다는 썰이 있어요. 에피소드를 보면 이 초롱이가 뭔가 신비한 먹구름이 나타났을 때 등장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미래에 짱구랑 수지가 낳은 딸이냐 아니면 짱아의 미래 모습이냐. 근데 뭔가 이 머리 보면은 짱아를 굉장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면은 수지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빨리 진실이 뭔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란 이 초롱이가 귀여워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짠! 너무 귀엽다! 짱구 피규어는 퀄리티가 좋다니까요. 히든 피규어부터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걸. 두 번째 피규어! 뭘까요? 느낌이 좋아요. 초코비 사주세요! 어,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짱구. 어, 뭐야. 나 이러다가 9개만에 다 뽑겠는데? 세 번째는, 순서대로 수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짠! 와! 아니, 세 번째만에 중복 나오기 있나요? 중복 나오기 있냐고요? 얘는, 너는 누워있거라. 어,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귀엽다. 똑같은 거 많이 뽑아도 좋은데 기분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볼게요. 세 번째 뜨든 네 번째 헷갈렸어. 짠! 중복 아니다. 중복 아니다. 중복 아니다! 맹구 나왔다. 맹구가 나왔습니다. 맹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새 키가 좀 큰 거 같은데? 키도 크고 콧물도 컸네요. 커졌네요. 맹구도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잔. 좋았어. 이대로 중복 없이 가자. 짠! 뜬뜬. 아니 짱구 주인공이라고 너무 많이 넣어준 거 아니야? 짱구로만 정글짐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넌 날 배신하지 않겠지? 우와! 유라가 기다리던 수지가 나왔습니다. 짱구야! 수지 목소리는 좀 어렵네. 짱구 옆에 놔줄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자, 이번엔 두 개 한 번에 뽑아볼게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우리의 짱구는 정말 못 말려! 못 말려! 수지가 두 명이 나왔네. 이럴 수가. 근데 너무 귀엽다. 흰둥이 대박. 흰둥이 너무 작고 소중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니까 흰둥이 손에 이렇게 꼽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글짐을 보니 여기 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딱! 잘 붙어있네요.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였군. 그럼 지금 총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 나왔고 앞으로 네 명만 더 뽑으면 됩니다. 철수, 유리, 훈이, 흑곰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뭔가 흑곰인데 이거? 와! 대박! 여러분 봤죠? 유라가 지금 말한 거 바로 나온 거 봤죠? 흑곰 나왔어요. 하고 이 풀숲을 합체시켜주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흑곰? 아가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세 명! 세 명 남았다.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친구가 들어있길래. 아!
아니, 흑곰 씨, 제가 말했을 때 나왔으면 눈치 있게 빠져주셔야죠. 어떻게 수지는 이제 두 명의 흑곰에게 감시를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든든한데? 지켜줄 사람이 두 명인 거잖아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세 명 남았습니다. 유리야, 나와! 너 나와! 어! 철수다! 얘는 포장이 정글짐 기둥이 피규어랑 같이 들어있네? 철수는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 짠! 옆으로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커플까진 아니지만 뭔가 유대감이 더 깊은 유리랑 훈이가 남았군요. 극장판 보면은 유리랑 훈이랑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으악! 맹구 당첨! 짱구 피규어 뽑으니까 갑자기 짱구 극장판이 보고 싶어지네요. 집 가서 봐야지. 자, 맹구로 쌓아 올리겠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됐죠? 마지막 두 명이 정말 안 나오네. 1월 도와준! 예스! 예스! 훈이가 나왔습니다. 훈이답게 정글짐을 오르지도 못하고 울고 있네요. 예전의 유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맨날 울잖아요. 훈이는 정글짐에 오르지 못합니다. 맨날 울고 있어서 조금 안쓰러워, 훈이는. 자, 이제 유리만 남았어. 역시 새침대기답게 한 번에 나오지 않는군요. 철수. 잠깐만. 섞어, 섞어. 깊숙한 곳에 있는 캡슐을 잡아볼게요. 유리야. 진짜 이번엔 유리다. 훈이야! 뭐 강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유리, 유리. 이거 진짜 유리다. 이거 진짜 유리야. 여러분 봐주세요. 유린지 아닌지 봐주세요. 짜잔! 와! 여러분, 유라가 해냈습니다. 유리가 나왔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소꿉놀이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라가 드디어 총 9명 전부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이제 놀이터에는 정글짐처럼 유라가 다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라가 짱구는 못 말려 정글짐 랜덤 피규어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24개 중에 8개 남았거든요. 그러니 총 16개만의 아홉 종류를 모두 뽑은 거죠. 그러면은 잘한 건가? 아, 어쨌든 아홉 개를 전부 뽑았잖아요. 유라가 이렇게 합체를 시켜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쪽은 떡잎마을 방범대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봤고요. 여기는 뭔가 미래에 될지 모르는 짱구네 가족.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옆에서 이렇게 흑곰이 짱구를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훈이를 놀리는 친구들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짱구가 훈이야 이러면서 약 올리고 있어요. 수지는 뒤에서 이렇게 뭘 지켜보고 있다. 아니, 다른 랜덤 피규어는 중복으로 뽑으면 뭔가 아쉽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번 짱구 랜덤 피규어는 중복이 나와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유라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아이템 픽해서 가져올게요. 친구들 안녕!